아 종족 못 봤다 끝났다. 님 종족이? 아 종족을 못 봤어. 아 저거구나. 자 상대 여러분들 저거가 떴네요. 자 보자. 아까 전에 미션 어떤 분이 거셨지? 스카우트 필드 최적화? 아 리버 스카우트 최적화? 사실 뭐 저거 전 리버 스카우트 길드 최적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자원 효율이 안 맞는 사실은 빌드라서. 예.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번 판 저거 전 리버 스카우트 빌드 갑니다. 리버 스카우트 최적화 빌드 한번 가볼게요. 사실 효율이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처 맞을 수 있어. 사실 상대 저거 뭐라든 간에 그럽 찍어주고요. 973 막는 영상 보고 대응 잘하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낫지 않던가요? 그죠? 원래 하던 대로 무난하게 하는 것보다는. 11시인 거 확인. 교빡이 특징. 안 교수님 영상 보고 자신감을 얻고 스타에 자신만만하게 접속한다. 개 털린다. 웃기네요. 예. 네. 자 상대 구발이죠. 이때 숨쉬면 바로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숨쉬면 안 돼요. 바로 포즈 일단 지어야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 털릴 수 있어요. 바로 포즈 지어줬고요. 상대 구발. 포토 타이밍 좋게 바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아 이거 원서치 안 됐으면 큰일 났겠네. 그죠? 그럽 찍어주고. 이럴 때는 포토기는 쉬지 말고 바로 두 개. 링 바로 못 달리도록 살짝. 여기 또 옹성. 발 하나 더 지어주겠습니다. 상대 구발. 침착하게 반응해줘야겠죠? 침착하게 응대해줍니다. 자, 몇 링까지 찍는지 일단은 체크해줘고요. 일단 8링까지 체크가 됐죠. 체크 된 상황 8링까지. 자, 추가 링까지 좀 더 정찰해줄게요. 드론이 나오는지 뭘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넥스 꽂아줍니다. 일단 자, 8링까지 맞죠? 현재 8링까지 본 상태. 6링만 나와있는 상태죠. 그러면 굳이 포토캔을 더 지울 필요 없죠. 그죠? 바로 게이트 늘려주고. 자, 최대한 오래 얘네들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살려주고요. 히드라를 가는지 레어를 가는지 좀 체크해주면 좋겠죠. 요거 링 생각이를 상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길러다나 생산 바로 사이버. 혹시 모르니까 링 생각이 할 수 있거든요. 한 부대 정도 최소한의 블락킹은 해줍니다. 가성 하나 더 늘려주고요. 스카우리블 하기 위해서는 필수죠. 그럼 좀 더 생산해줍니다. 싸게 돌려주고 질러 원몰. 그리고 좀만 더 생산해줍니다. 가성 파일런
속도 좀 더 찍어줍니다. 그럼 빼주고요. 이제 그리고 로보틱스 질러 좀만 더 찍어주고 바로 스카도 찍어줍니다. 제가 볼 때 무탈을 좀 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 그럼 이제 뭐 히드라가 올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아빠 그냥 떠나줍니다. 일단은 오 좋네요. 상대 컨트롤 좋습니다. 오 컨트롤 좋아요. 어떻게든 하나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리버 서포터 베이까지 드라마 생산하나? 질럿은 바로 달려줍니다. 상대 못 달릴 수도 있어요 사실. 질럿은 달려주고요. 히드라네요 그죠. 역시 히드라입니다. 리버 생산해주고요. 질럿 죽을 동안에 희생이 아깝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퐁 퐁 퐁 퐁 퐁 퐁 자 셔틀 속도 찍어주고요. 다시 한번 애들 퐁 퐁 퐁 두 방 먹여줬습니다. 침착 해줘야겠죠. 대응 스카도 좀만 더 생산해줄까요? 리버는 곧 나올겁니다. 그만 때려줘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나 드세요. 사츠 예.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좀 늘려줍니다. 플리피가 더 늘려주면 좋겠죠? 바일론도 하나 더 늘려주고요. 오버로드 법대가리 씨가 계속 있네요. 기분 나쁘게 말이죠. 그럼 이거나 먹어야겠죠. 이거나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앤드 들어가주고요. 어. 그로브 좀 더 찍어주고 가서 넣어줍니다. 스카도 조금만 더. 스카도 공일업까지. 커세어 one more time. 아 커세어 스카우트죠 그죠? 예. 스카우트 one more time 해주고 그러면서 이동속도 개발해줍니다. 그룹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필요 없겠다. 오버로 좀 있나요? 좀 먹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엔더 푸! 엔더 푸! 엔더 푸! 엔더 푸! 엔더 푸! 엔더 푸! 두 마리 좋네요. 땡큐 고마워요. 달달합니다. 오우 쉐게라 멀티 게이드 발루 오우 많이 쟀네 이 양반. 어우 잠시만 이거 개뚜드려 맞겠는데요 막말로. 니마 니마 잘 니마 발루 션털 발루 션털 발루 션털럽 여러분들 개뚜드려 맞겠는데요. 농담 아니라요. 막말로 멀티 다 먹어놨네 이 양반.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예? 정말 어 골치 아픈 양반인데요. 어, 야. 싸줍니다. 그러나 스카우트 최대한 힘을 합쳐줘야겠죠.
아박 들어가 줍니다. 어 리버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버 여기서 홀드 포지션 틀어. 오 지게라 도망가 줍니다. 홀리 딸 라일러 앤드럽 어 라일러 허얍 어 길크리시 앤드 마라 어 우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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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케일업 추세주고요 허우야 질러 생산해주고 바로 또 찍어줍니다. 사달 수도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와. 스카우트 좀 더 생산해줍니다. 어, 어 파일럼 파일럼 지게라 밴들 파일럼 양빵 들어갈 겁니다. 양빵 어, 어우 젠틀 발람 자 리버건도 살짝 해주고 이거 미끼입니다. 미끼 상품이에요. 여기 떨어집니다. 어우 셔틀럽 어우 사댄바 사댄다 사댄 사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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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댄나 발라이 뽕 다일러 살라라이 뽕 다일러 푸 앤들러 푸 앤들러 푸 홀리 헬 정말 4대 줍니다. 4대 줘요. 질럿 좀 더 생산해주는 애들 뭐 수비고요. 호우야 질럿은 어데 다운으로 보내주고 앤더 붕크싱 앤더로 시크닥 스카우트 조금만 더 뽑아줘야 되는데 미네랄 없습니다. 미네랄 없어요. 공유럽 찍어주는 모습이고 올리버 앤더로 어 발루산들 발루산 들어가줍니다. 질럿 조금만 더 생산해줄거예요. 리버 떨어지면서 스카우트로 갑니다. 앤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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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딱딱딱딱딱딱딱딱 오우 셧업 고급 플레이 앤드러 풍 앤드러 풍 앤드러 풍 앤드러 풍 앤드러 풍 앤드러 풍 오 싸구 앤드러 요호얍 정말 어 지려버리는데요 호얍 어 길크리지 마라 어 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따다다다닥 딱딱딱딱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리버플레이 들어갑니다 리버플레이 발라줘요 앤들러 앤들러 피컨 앤들러 풍 앤들러 풍 앤들러 풍 자 이것이 바로 어 리버 스카우트 빌드 최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거 전에서요 예 그러다 그러다 어. 자, 저그전 리버 스카우트 빌드 자, 최적화 빌드였는데요 한번 봅시다 상대 구발이었죠? 구발 상대 게임을 상당히 잘하네요 근데 진지하게 구발 찍었고 투캐논 상당히 까다롭게 하네요 구발이 위 앞마당 정착 꽤나 오래 했거든요 지금 저도 그럼 쓰레 처리 구발 쓰레 처리 팔링까지만 뽑고 그러면서 히덴 야 링 퍼트리는 움직임 보소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네 자 그래서 앞마당 돌리면서 가슴 좀 빨리 파고 스타게이트 먼저 얘들아 속업 구발 이후에 973이네 구발 이후에 973 그러면서 스타게 돌린 다음에 바로 로보틱스까지 이 사실 가성비는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중 8구는 진짜 예, 개털릴 수 있습니다 뭔가 아니라 교수님 제자 주제에 감히 팁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동맹창 여시면 상대 종족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냉정은 안 나오지만 아, 잭블링께서 5천 원 감사합니다. 제가 상대 종족을
보려면은 동맹창을 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대방한테 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가 노출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동맹창은 게임을 할 때, 방송을 할 때 안 찍습니다. 제가. 상대 아이디가 보이면 상대한테 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상대 97. 973이네, 그죠? 상대 973. 구발 이후에 973. 스카우트 복구 포토기는 바로 늘려줬고요. 바로 리버 생산. 그렇게 기쁜 듯이, 기쁜 듯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 포토기는 매우 적절한 숫자였죠, 지금 보시면. 히드라지면 사업도 됐나? 그건 모르겠네. 스케라 바로 뿜어내면서. 셔틀 소급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안 교수님, 재밌게 방송해주셔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히읗. 혹시 기회가 된다면 상대 공격 방어만 하면서 일꾼 생산 건물 커맨드 넥서스 만프 수고 튀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K2님께서 트위치로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컨트롤 좀 지렸죠, 그죠? 리버 컨트롤도 지렸고, 스카우트 살림 컨트롤도 지렸고요. 그러면서 바로 투스타 게이트 올라가면서 프리피콘까지. 상대는 해체를 하나 더 늘리면서, 그죠? 해체를 하나 더 늘렸고, 오해 처리. 이 상대가 게임적인 감각이 매우 있는 쩌거였어요, 사실. 게임적인 감각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충분히 있는 쩌거고. 해체를 하나 더 늘렸네. 유괴 처리. 그죠? 유괴 처리까지 늘렸네. 사실 중간중간에 좀 굵직굵직한 실수를 제가 조금만 했으면 제가 이 게임 무조건 졌을 겁니다. 무조건. 근데 제가 굵직한 실수는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판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경기 결과론적으로 이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카웃으로 뿡뿡 견제. 해처리가 많아가지고 드론은 금방 차거든요. 버로우까지 개발했네. 버로우 소우까지, 럴크까지. 이야, 딱 사태 뻔했네. 자, 스카우트 소급 그리고 공업 스카우트 계속 찍고 있고요. 리버까지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를 원드로 한번 뽑아놨던 거, 그죠? 이쪽에 쳐주면서 견제, 그죠? 이쪽만 치느냐? 아니죠. 이쪽으로 살짝 컨트롤해주면서, 그죠? 살짝 빼주고. 그죠? 컨트롤 지렸죠? 컨트롤 싸움. 이럴 때 두 마리 다 살려고 그러면 셔틀이랑 올리버까지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팁이에요. 한 가지 컨트롤 팁입니다. 다 살려고 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예. 솔로면 싸우고, 싸울려면 싸우게 냅두고, 도망가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예. 아시겠죠? 이럴 때는 날아됩니다. 날아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죠? 이런 건 이제 고급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여기 시프터 택으로 땅, 땅, 떨구는 거 시프터 택으로 찍어놓고 이쪽에 떨구는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보십시오. 그죠? 버로우 박아놨습니다만은 외곽 쪽에다가 떨구거든요. 그죠? 컨트롤. 살짝 들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인 컨트롤. 지렸죠? 지렸나요? 개지렸네요. 예. 그러면서 풍풍풍 지려버려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까다롭게끔 또 셔틀을 또 살려주고요. 스카우트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얘네들 또 잘 활용하면 또 괜찮아요, 사실. 잘 활용하면 진짜 그게 잘 활용하면 어려워서 문제인거지. 바로 셔틀 리버 다시 들어가죠. 바로 주력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카우트까지 풍풍 지렸죠? 따다다다 따다다. 오우 브라우 지금 뿡뿡뿡뿡뿡 지렸죠? 원샷 원킬 쐈습니다. 질러 계속 하방 들어가고 주고 있구요.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다시 한번 더 연지해. 정신없죠, 상대는, 그죠? 마지막 플레이 스카우트 피컨. 하늘의 왕자 스카우트 무타까지 뽑았지만은, 그죠? 예, 그 전에 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입었죠.